9월 21일은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입니다. 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알츠하이머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노년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1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세계 최다 보유국인 중국에서 발병 환자가 해마다 30만 명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알츠하이머는 만성신경변성 질환입니다.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이 걸릴 확률은 5%, 85세 이상은 발병률이 30%인데 그중 여성 발병률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발병 초기 기억력 장애와 성격 변화 외에도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증세가 동반됩니다. 过了一段时间，比如他忘记一个事情，他可以再想起来，而且呢，他通常对他的自己的日常生活能力啊，比如说做饭呐，出去买东西啊，不会有一个显著的影响。那么这就是一个良性健忘。那么但是如果一个事情他经常会完全的忘记，一点也想不起来，那么这个时候呢，可能就是一个老年痴呆的一个早期的表现。 알츠하이머는 발병 초기에도 여전히 타인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는 현상이 자연적인 노쇠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진찰을 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증상이 경한 환자의 진찰률이 1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那么我们现在尽管呢，老年痴呆这个药物到目前为止还没有可以治愈甚至终止这个疾病发生的药物，但是呢，我们仍然有一些药物呢可以有效的延缓这个疾病的发生。 유전성을 띈 알츠하이머는 가족사가 있을 경우 발병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부류의 환자에게는 증세가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뇌에 병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기나 말기까지 발전하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 예방이 가장 관건입니다. 임상 결과 동맥 경화가 알츠하이머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 환자에게 고혈압, 혈지, 대사문란이나 반복적으로 중풍에 걸리거나 뇌 빈혈 병력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서 혈관성 치매 발병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외에도 소금과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지 말고 균형된 식사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 장애를 초래해 뇌 기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알루미늄 주방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알루미늄이 함유된 음식도 멀리해야 합니다. 알루미늄이 인체 흡수된 후 대뇌에 축적돼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那么你也可以自己呢，平时多用脑，比如说打麻将、下棋，那么这些呢，其实都是一个非常好的认知训练的方法。你也可以参加老年大学去学习一些新的技能。我们大脑永远就是你越使用，它就越灵活。 만약 이미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원, 가스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환자와 자주 얘기를 나누고 과거를 떠올리거나 간단한 문구를 외우거나 같이 카드놀이를 하거나 장기를 두어도 좋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자주 화를 내기 때문에 가족들은 너그럽게 환자를 대해 다시 기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我们可能在门诊上经常会注意到很多老年人呢在丧偶之后 不愿意出门，总是待在家里头，他就容易发展老年痴呆。那么这是因为他自己容易发展成一个孤独的一个状态，甚至得到抑郁症的早期，他就是一个老年痴呆的一个危险因素。所以呢，我们老年人一定要保持一个活跃的社交状态。比如说现在很多老年人喜欢跳广场舞啊，可以喜欢去参加一些社区的活动啊。 알츠하이머 환자는 식사하고 음식을 넘기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쉽게 소화하고 넘길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는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발병 환자는 일상 생활 습관과 위생 습관을 유지하고 침상에만 누워있는 환자는 자주 목욕시키고 구강을 깨끗이 해줘 욕창이나 폐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